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1세기 말에는 1년 중 절반이 여름일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광주가 최고기온을 또 갈아치우며 폭염이 절정인 가운데 도심의 열섬 현상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역을 5.18 사적지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유지를 쉽게 넘겨받겠다는 의도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복합리조트 공모사업에 여수 경도를 선정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완도에서 올해 사상 최대 물량의 전복이 출하되고 있지만 가격이 떨어져 양식 어민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요즘 많이 더우시죠? 앞으로는 이런 날씨에 적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여름이 계속 더 더워지고 길어져서 21세기 후반엔 1년의 절반이 여름이 될 거라고 합니다. 정용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도 위로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릅니다. 강한 햇살에 아스팔트가 달궈지면서 열을 뿜어내 가만히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연일 30도 중반을 넘는 폭염이 벌써 9일째. 지난 1990년대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 일수는 7.3일. 그렇지만 2010년대엔 9.6일로 늘었고 올해는 새 기록을 갈아치울 태세입니다. 열대야 일수도 같은 기간 9.8일에서 14.5일로 크게 증가해 잠을 설치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더워서요.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런 게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요. 문제는 이 같은 기온 상승이 앞으로는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100년 사이 1.8도 올랐던 광주의 연평균 기온은 21세기 중반에는 2.5도, 후반에는 4.6도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여름철이 현재는 115일 정도지만 21세기 후반에는 169일로 1년의 절반 가까이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열대야 일수도 앞으로 10년 내에 지금보다 8일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폐지수도 높아지게 되고 식중독지수도 높아지게 되고 아무래도 사람들의 그 생활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상 정보들도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이제 대비도. 겨울이 줄고 여름이 길어지는 큰 폭의 기후변화. 시민 생활은 물론 산업과 경제까지 미치는 여파가 큰 만큼 그에 대한 대비가 더욱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 광주에서도 지역에 따라 기온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높은 이른바 열섬 현상 때문인데 특화된 도심 숙 조성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작성된 광주의 여름 열섬 지도입니다. 광주 천변 주변을 빼곤 거의 전체가 붉은색과 노란색입니다. 수원 신창지구를 비롯해 북구청과 광천터미널 문화전당 일대는 타 지역에 비해 온도가 최고 4도 가까이 높습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이나 교통량이 많은 곳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열섬 현상입니다. 병풍처럼 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외부에서의 낮은 기온들이 도시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으로 실측 결과 나타났습니다. 밤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낮의 온도가 높은 지역이 온도가 더 높았습니다. 이 같은 열섬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도시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아스팔트 도로가 늘면서 흙으로 된 땅보다 더 많은 태양열을 흡수하고 서서히 열기를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뜨거워지고 있는 도심에 소규모 공원이나 옥상 정원, 골목길 녹화 같은 도시숲 조성이 대안으로 꼽힙니다. 산림청은 도시숲 1제곱미터가 조성될 경우 전국 평균 소비 전력량이 크게 줄어들고 한낮 기온을 1도 이상 낮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온도도 낮춰주는 그런 골목길 입체 녹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지금 도심의 그 소공원들은 저희들이 이 2015만 주 나무 심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광주시는 또 앞으로 도심 열섬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소규모 공원 지역 선정에 반영하는 등 도시계획과 복지를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열섬 심화 지역과 노인 밀집 지역을 연계해서 향후에 그 녹지 조성 계획 수립 시에 정책에 반영하면 정책 효과가 훨씬 높으리라고 이렇게. 뜨거워지는 도시에 맞춰 이제 도시계획도 새로운 청사진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어제는 폭염이 절정을 이루었죠.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4.9도까지 올랐고 체감 온도가 무려 40도를 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광주가 34도로 어제보다는 덜 덥겠지만 여전히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주말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광주의 낮 기온이 33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외출을 자제하고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다음 주부터 차차 누그러들겠는데요. 특히 수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모처럼 단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역 일대는 5.18 당시에 광주 시민과 계엄군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광주시가 광주역에 대해 5.18 사적지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광주시의 노림수도 담겨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80년 5월 20일 광주역과 역 앞 광장에서는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에 많은 시민들이 다치거나 희생됐습니다. 이후 사적지 심사에서 광주역 앞 광장은 5.18 사적지로 지정됐지만 광주역은 관련성이 적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광주역 수화물 수레에 태워서 나타났던 그 두 구의 시신이 광주역 안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역사적 사적지로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KTX 개통으로 광주역 폐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광주역을 5.18 사적지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사적지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면에는 국유재산인 광주역 부지를 유리한 조건으로 양여받으려는 속내도 담겨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에는 5.18 특별법에 따라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일반 재산의 경우 양여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광주시는 과거 광주 기무사 부지를 5.18 사적지 지정 방법으로 유리한 조건에 넘겨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광주역의 전치됐을 때의 주변의 여건, 그 다음에 폐쇄됐을 때의 활용 방안과 주변의 여건에 대한 기본 구상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하지만 80년 당시에 광주역 모습이 대부분 사라졌고 애초 사적지 심사에서 광주역이 탈락했던 점 등을 놓고 볼 때 광주시의 의도대로 사적지 지정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악취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나주 후회원의 축산시설이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나주시와 후회원 축산농가는 가축 사육을 전면 중단하고 축사 등에 쌓아놓은 가축 분뇨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나주시는 가축 보상비 114억 원 가운데 80억 원을 올해 안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보상비와 축사 등의 시설 보상비는 예산을 확보해 2017년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복합리조트 공모사업에 여수 경도를 선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수가 지역구인 주승용 의원 등 호남 지역 국회의원 21명은 성명을 내고 여수 경도가 복합리조트로 선정된다면 남해안 관광이 활발해지고 연간 고용 창출 만여 명에 2조 4천억 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수요와 접근성만으로 선정한다면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된다며 부지 확보 등 사업기관 여건이 성숙한 지역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적 전시인 비엔날레에서는 전시 성공만큼이나 작품의 안전한 관리와 운송이 중요한데요. 광주 비엔날레 재단이 외국 전시 작품을 훼손해 1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1톤에 가까운 세계의 석조로 이루어진 미국 작가 제임스 리 바이어스의 작품. 지난 2010년 광주 비엔날레에 전시됐다. 운송업체가 작품을 옮기는 과정에서 상단 모서리 일부가 훼손됐습니다. 작품을 대여해준 독일 갤러리와 소송을 벌여온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최근 1억 500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법원이 파손 책임 일부를 인정한 겁니다. 추가 어떤 그런 손해는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일단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저희는 그 보험금을 보험회사한테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2년에는 설치미술가 아이웨이웨이의 35억 원대 대형 설치 작품 파손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달 승소하며 한숨 돌리기도 했습니다. 한 번에 수천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는 광주 비엔날레는 10번의 전시를 치르며 크고 작은 작품 훼손을 겪어왔습니다. 관람객이 손을 대 발생한 가벼운 훼손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번 대형 설치 작품의 경우 복원이 불가능해 고액의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세계 5대 비엔날레로 자리매김했다는 광주 비엔날레. 높아진 위상만큼 작품의 전시에서 운송까지 보다 철저한 관리로 격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전남에서도 가축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전남에서는 118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닭 30만 4천 마리, 오리 4만 2천 마리 등 34만 6천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양계 농가가 많은 나주의 피해가 가장 크고 곡성, 영암 지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해역에 올해 첫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여수와 고흥 해역에서도 적조가 확대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여수 돌산 일부 해역을 제외하고는 현재 여수와 고흥 해역의 유해 적조 생물 밀도가 대체로 낮은 편이지만 수온 상승과 일조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적조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광주시 소방본부가 최근 5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월 평균 화재를 분석한 결과 8월의 화재 가운데 전기 화재는 142건으로 전체 36.5%를 차지했습니다. 소방본부는 8월에는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 습기가 전선의 먼지에 스며들어 전기가 흐르는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누전이나 단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냉방기 사용량이 늘면서 전기 화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어젯밤 8시쯤 영광군 영광읍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4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5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은 방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집주인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더운 날씨 때문인지 2연전의 체력적 부담 때문인지 힘이 빠진 기아는 3연패하며 5강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6연승 뒤 3연패, 연승 기간 보여줬던 뒷심이 사라졌습니다. 패배도 패배지만 경기 내용이 좋지 못합니다. 선취점을 따낸 뒤 초반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역전당하는 경기가 이틀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선의 집중력이 부족했습니다. 1회 2득점 이후 9회 말까지 무득점. 상대 마운드의 힘에 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KT 선발이 경기 초반부터 흔들렸고 기아는 여러 번 공격 기회를 잡았습니다. 두 번의 만루 기회도 있었지만 범타로 날려버립니다. 13개의 잔루는 스디슨 패배를 가져왔습니다. 팀의 패배로 에반의 호투는 빛이 발했습니다. 후반기 합류한 웨인 투수 에반의 첫 선발점. 6이닝 2실점 합격점입니다. 에반은 힘있는 직구와 슬라이더로 상대 타선을 압도했고 6개의 안타와 2개의 사사구만을 허용했습니다. 중간 기토진에서도 쏠쏠한 활약을 해온 에반이 남은 경기 꾸준히 선발의 몫을 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기아는 오늘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KT와 시즌 13차전을 치릅니다. 오늘도 웨인 투수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기아는 스틴슨을, KT는 옥스프링을 선발로 내세우는데요. 스틴슨은 올 시즌 KT전에 두 번 출전해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오늘 시즌 10승과 함께 팀 연패를 끊어내길 기대해봅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전북의 고향 완도에서 올해 사상 최대 물량의 전복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복 가격이 예년 같지 않아 양식 어민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완도를 덮친 태풍 볼라벤. 전복 양식장이 쑥대밭이 됐고 전복 1억 800만 마리가 태풍에 휩쓸렸습니다. 복구 작업을 마친 전복 양식장에서 새로 길렀던 전복이 3년이 지난 지금 출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볼라벤 때 태풍 피해로 가두기가 이제 파손이 됐었고 그게 이제 복구가 되면서 입식했던 물량이 지금 이제 쏟아져 나올 시기입니다. 어장 재배치 사업 등으로 전복 폐사율도 60%에서 50%로 낮아진 상태. 당초 올해 7천여 톤으로 예상했던 전복 생산량은 일찌감치 만 톤으로 수정됐습니다. 이미 6월 말까지 4천 톤가량이 생산됐고 전복 생장이 왕성한 이달 말까지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급 과잉으로 한때 10마리에 5만 6천 원까지 올랐던 산지 전복 가격이 현재 4만 4천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추석 대목을 맞으면 전복 양식어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큰 전복이 출하가 되지 아니하면 어장 환경이 이렇게 유리하기 때문에. 1100톤에 이르렀던 전복 수출량도 엔젤 현상이 지속되면서 올해는 1000톤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어민들과 완도군은 내수시장의 소비촉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시가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적정량만 처리할 예정이어서 자치구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광주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그동안은 모두 공공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처리했지만 내년부터는 하루 450톤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490톤 정도여서 나머지 40톤은 민간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간업체는 톤당 처리 비용이 공공시설에 비해 3만 8천 원가량 비싸 이를 처리해야 하는 자치구의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광주 홍복학원이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된 이후 첫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홍복학원 임시이사로 선임된 6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의 이사들이 오늘 오후에 모여 첫 이사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는 홍복학원의 이사장 선임에 관한 사항과 서진여고와 대광여고 등의 학교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편 홍복학원 설립자 이용하 씨는 교비 900억 원 여원을 횡령하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시가 유대회 기간에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일부 미지급된 활동비를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자원봉사와 서포터즈로 활동한 1만 1,000명 가운데 400여 명이 계좌 오류 등으로 활동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확인 절차를 거쳐 이번 주 내에 입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소나 개폐 회식을 담당한 용역 업체에도 인건비가 일부 미지급됐지만 계약 기간이 이달 말까지로 되어 있다며 업체 측에 기성금 청구가 들어오는 대로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태양이나 바람, 쓰레기 등에서도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제는 커피 찌꺼기로 전기를 만드는 기술까지 개발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커피를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는 커피숍의 골칫거리입니다. 찌꺼기는 목재 성질이어서 음식물 쓰레기로도 처리할 수 없는데 누가 가져가지 않으면 돈 들여서 버려야 합니다. 저희는 이게 소비가 안 되면 종량제 봉투에서 쓰레기로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져가 주시면 서로 좋은 거죠. 그런데 커피를 마시다가 찌꺼기로 전기를 만들어 보면 어떠냐고 상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커피 찌꺼기 같은 경우도 탄소이고 그래서 사실 뭐 가능은 하겠다, 재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겠다 그 생각은 했었습니다. 1년 반 동안의 연구 끝에 실험은 성공했습니다. 커피 찌꺼기의 탄소 성분과 산소가 만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전자를 발생시키는 탄소 연료전지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만약에 공기 중에서 탄소가 산소를 만난다면 그냥 산화가 일어나서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근데 만약 여기 있는 전해질처럼 전해질 막 같은 게 존재하게 된다면 연료전지 막을 통해서 전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연구 결과는 에너지 연료 분야의 국제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광주과기원 연구팀은 국내 커피 소비량이 1년에 12만 톤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커피 찌꺼기로 연간 3만 5천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휴가 기간에 공사 현장과 경로당을 방문해 폭염에 따른 빈틈없는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윤 시장은 어제 북부 순환도로 공사 현장과 남부대 수영장, 승천보 등을 찾아 30도 중반을 넘는 폭염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경로당을 찾아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안전처는 광주 전남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5곳을 점검한 결과 90여 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호구역 한 곳당 평균 18.4건으로 전국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평균보다 4건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스쿨존 등의 안전표지나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